오늘은 색다른 토니켓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게 동맥혈을 압박해서 재는 방식인데, 이 원리는 뭐 사진이나 설명서 드릴 테니까 보시고, 일단 패킹을 까시면요. 이런 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벨크로로 돼 있고, 이 안에 보면 이제 압박을 해주는 게 실리콘 패드 두껍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소독물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. 이 내용에서는 손목 쪽에다가 대시고, 이제 그걸 하시게 돼 있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하시고, 이걸 이렇게 돌리셔야 되고, 세로로 돌리셔야 되고, 그래서 압박을 해서, 이렇게 딱 압박을 하죠. 압박을 해서 딱 압박을 하신 다음에, 놓고 나서 이제 혈관 잡히죠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. 꼭꼭 눌러주면 이제 압박이 이제 쭉 가해져 갖고, 푸싱이 되면서 혈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소독물에서 응용을 해보세요. 뭔가 그래도 뭐 간지나잖아요.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냥 우리 고무줄로 찍 당기는 토니컷은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동물 요게 이제 손목 팔목 그 요추피 정맥이라면은 놓고 딱 잡으시고 딱 고정시키신 다음에 벨크로를 이빨에 당기셔 딱 당기시는 놓으시고 딱 이제 여기 잡히겠죠? 그럼 딱 잡고 이걸 이제 서서히 돌리시면 혈관이 쭉쭉 나와요. 이렇게 돌리셔서 압박이 돼. 이게 스프링 작용해서 딱 압박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200까지 압박이 되네 된다 그래요. 또 놓으시고 혈액을 뽑으시면 되고.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더니 뭐 압박용으로 돼요. 우리 보시면은 복부 같은 데 있죠? 연결하셔갖고 특히 뭐이 다리나 이 대퇴부라든가 다리 하실 때 붕대 고정용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압박 붕대를 딱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애들 막 흘러내리니까 뭐 벨크로 연장하셔가지고 복부로도 쓰실 수 있어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텐션 주시고 뭐 배농관 하실 때도 일단 고정하는 게 이게 흘러내리니까 이 텐션을 주실 수가 있어요. 주셔갖고 임상에서 딱 이렇게 놓으시면은 압박이 적당한 텐션의 압박이 돼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고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부목 될 때나 이럴 때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. 사람 팔목에 들어가는 굽기니까 걔들 허벅지나 다리에 응용이 가능하세요. 이거 뭐꽤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거 뭐 개당 팔긴 그렇고 10,000원 단위로 팔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